삼성 프리미엄 렌즈인 50150 SED OIS 렌즈는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포커스 범위를 제한을 두는 포커스 커스텀 렌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MF, AF 버튼, 그리고 하단에 AF 버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풀 커스텀 셋 버튼이 있습니다. 풀 모드에서는 일반 AF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셋 버튼에서는 포커스 범위에 제한을 두는 모드이며 커스텀 버튼은 셋 버튼에서 제한을 둔 포커스 범위를 활용하는 버튼입니다. 카메라 전원을 켜고 일반 AF 모드에서는 모든 초점 범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초점 거리에 따른 빨간색 표시가 나는 흰색 바가 있는데 초점을 셋 버튼으로 돌리면 녹색 바가 활성화됩니다. 카메라 휠을 돌려 초점 범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범위를 조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초점 거리에 제한을 두고 커스텀 버튼으로 버튼을 전환하면 해당 부분에서만 초점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나 혹은 너무 짧은 거리의 경우 초점을 잡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포커스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촬영 중에 다른 피사체가 관여하게 되거나 혹은 피사체가 너무 멀어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범위에 피사체가 확실하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커스 범위에 제한을 두게 되면 짧은 포커스 범위 내에서 보다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 특정 피사체에 더욱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